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터뷰 진행을 맡은 쿤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은님과 채이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학년 김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강채은입니다. 시작은 가볍게 공통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학과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PD라는 직업을 꿈꿨었기 때문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PD가 되기 위한 공부들을 하고 또 비슷한 꿈을 가진 학우분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는 영상뿐만 아니라 뭐 언론이나 광고 PR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다른 과는 생각도 못했을 만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들어오게 된 건 운명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봉사 시간을 받으려고 교내 방송부에 들어가서 방송 준비나 라디오 진행 그리고 영상 제작을 맡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처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미컴에 관한 공부는 하나도 싫지 않았고 오히려 재밌기까지 해서 꼭 미컴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뽑는 인원도 적고 되게 수요는 많은데 비해 경쟁률이 높아서 선생님들께서 수시 상담 때마다 과를 돌려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을 만큼 저는 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오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주세요. 저는 1학년 2학기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자꾸만 휴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휴학하고 싶을 때 어떻게 참으세요? 아, 이거 진짜 많이 공감하실 텐데 학기 중에는 무조건 휴학이 하고 싶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종강 이후에 이벤트를 항상 만들어놔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페스티벌이나 공연을 예매해둬요. 그러면은 팀플하거나 과제하면서 힘들 때 이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행복 회로를 돌리고 버텨요. 저는 이번에도 8월 달에 페스티벌을 예매해두고 그걸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채희한테 한번 질문해볼게요. 학교에서 4학년 선배를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이 다들 자기는 아직 말하는 감자일 뿐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1학년인 제 눈에는 선배님들은 언제나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와 학교 수업을 병행하기도 하고 혹은 이미 취업을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도 배웠었는데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 1학년인 저한테는 굉장히 로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하면 이런 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일이 별게 아닐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상상조차 안 되어서 저한테는 그게 더 오히려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다들 4학년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잖아요. 1학년 때 상상했던 본인의 모습과 지금과 똑같나요? 아니요, 저는 완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1학년 때는 되게 PD라는 꿈이 확고했었는데 꿈도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꿈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4학년이 되면은 저는 막 준비도 다 돼 있고 이제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리버리한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상상했던 성숙한 모습과는 다르지만 저는 지금의 제 모습도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대학생활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채희는 혹시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우리 과에 계시는 홍우평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할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꿈을 물어보셨는데 PD라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꿈을 꼭 정해두지 않아도 되니까 꿈에만 치중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PD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안 그래도 그 꿈에 의심이 생기고 고민하던 때라서 아직은 하고 싶은 일을 비워두고 최대한 많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천천히 찾아 나가보려고요. 요즘은 어린이재단이나 청소년재단에서 전공을 살려서 홍보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추천하시는 것 있나요? 저는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깊게 생각해보는 게 대학생활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꼭 한 가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지금만큼 뭘 하기 좋을 때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또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동아리를 하면서 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꼭 동아리나 대외활동처럼 취업이나 진로를 위한 게 아니더라도 꼭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에 집중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취업이나 진로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거 한번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우리 채이는 나중에 4학년이 된다면 뭘 해보고 싶나요? 저한테는 아직 너무 먼 미래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현장 실습 학기제나 IPP를 해보고 싶어요. 졸업 전에 미리 제 적성이나 전공에 맞는 기업에 나가서 실무도 배우고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직장인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 같아서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선배님은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제가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MT도 다시 가고 정말 신나게 다시 한번 놀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은 완전 맏언니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돼가지고 다시 귀여움도 받고 그래보고 싶네요. 혹시 선배님은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되게 꿈이 많은데요. 일단 진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음악 콘텐츠 기획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직무를 염두에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강채은으로서는 저는 세계일주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5개국어도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또 개인 콘서트도 해보고 싶고 꿈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1학년이랑 4학년이니까 미컴의 첫인상과 끝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채이는 미컴의 첫인상이 어땠어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처음 들어왔을 때 들은 말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가 인원수는 적지만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다. 인싸 집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다들 어딘가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시는 걸 첫인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4학년이 보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끝인상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점은 실무적인 것보다 이론적인 걸 되게 많이 배운다는 거? 그게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랑 되게 친한 분위기여서 그거에 또 놀랐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막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런 학과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신기했고 미컴에서 이제 좋은 교수님들이랑 친구들 많이 만나서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로를 인터뷰해보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보며 응원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요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단일 전공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면은 학점 채우기도 그렇고 다른 과 수업을 듣는 것도 그렇고 너무 어려울까봐 고민이에요. 또 최근에는 실감 미디어 융합 전공에도 관심이 있는데 다른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엔 너무 바쁘고 힘들지는 않을까 고민이에요. 저도 다전공 경험이 있는데요. 다전공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바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졸업 때까지 총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같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꺼려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다전공을 하다가 부전공으로 내려도 되고 또 힘들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되니까 해보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일단 저는 도전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해보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다전공을 하는 게 등록금을 더 알뜰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보다 전공이 하나면은 졸업할 때 가서 들을 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배님은 혹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 고민을 말해보자면 이제 졸업을 하려니까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벗어나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 집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그동안 한 17, 18년을 살았는데 이제 사회에 내던져지는 기분? 앞으로 아무도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지도 않고 온전히 제 선택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면 다시 제가 새내기 포지션인 거잖아요.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고 저도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아름드리 느티나무도 처음엔 새싹이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동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배님도 저처럼 1학년일 때가 있으셨는데 그동안 몇 년을 보내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4학년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 사이에 선배님께서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회에서 새내기가 되어도 지금까지의 선배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무엇이든 잘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내기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선배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선배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태희라는 친구를 알게 돼서 기뻤고 대학생활의 끝에서 이렇게 대학생활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